우리나라는 연간 합계 출산율이 수년째 영명대를 기록해 초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는데요. CBS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컨퍼런스에는 천여 명의 목회자가 참가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CBS 출산돌봄 국민운동본부와 포포틴 윈도 무브먼트, 당진 동일교회,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는 전국교회 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CBS 김진호 사장은 교회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해 출산과 돌봄을 통한 가족의 의미를 고취하고 교회 공간을 활용해 함께 돌봄에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세상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 사장은 이어 CBS는 언론사이자 선교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유도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저출산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파죠. 이거 누구 특정이 아니라 전 국민과 같이 힘을 내야 할 것이고 전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은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애국이라며 저출산 위기 문제에 한국교회가 무관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소멸되면 진보도 보수도 교회도 전도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목회자들은 교회가 앞장서 출산율을 견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회 유휴 공간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육아와 어린이 돌봄을 위하여 교회 시설과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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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들은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관과 협력하며 해마다 10만 출산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연에 앞서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최영태 목사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며 한국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출산과 돌봄에 앞장서자고 격려했습니다. 출산돌봄국민운동 한국교회 운영위원회 대표 운영위원장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어기구 당진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지혜가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